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은 남자로 오해받았던 여자친구분 사연입니다. 그러면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자로 매일같이 오해받아요. 저번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길을 막더니 보이스카우트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데 가시나처럼 생겼네 라는 겁니다. 그 뒤에 머리가 노랗다고 외국인이냐고 하시면서 저는 가시나 같은 남자아이가 되어버렸죠. 또 며칠 전에 원어민 선생님이 학원에 오셨어요. 영어 이름 물어서 없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톰, 제이슨, 벤 등 남자 이름 중에 고르라지 뭡니까? 그래서 애들이 저 여자라고 해서 선생님이 당황하셨어요. 영어 마을에서도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공룡 박물관에서 공룡 화석 발굴 중이었는데 어떤 아이가 자꾸 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 이 삽 주면 안 돼? 라고 하는 찰나에 그 아이 아빠가 오시더니 형 방해하면 안 돼 라며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일처럼 여자는 장발, 남자는 쇼컷을 생각하는 큰 고정관념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셨으면 해서 사연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남자로 오해받았던 경험이 있는 여자친구분의 사연이네요. 요즘은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많은 영역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외모에 관한 고정관념에서는 바뀌어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있는 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